오케이. 아, 오빠 너무 커서 못 올라가요? 아니, 갔어요. 와. 차가 좋아요. 네, 좋아요. 어디에요? 여기 아, 멜로디 호텔. 아, 저기. 야, 너 뭐? 야. 와, 요즘 여행 시즌 아니니까 방 많이 할인합니다. 내리세요. 와, 차가 좋아요. 사장님 친절하고 많이 소개해 줬어요. 어디 가는지, 뭘 먹든지 너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님 도와주세요. 네. 와, 잘 왔습니다. 와, 호텔 왔습니다. 돈이요? 돈 얼마예요? 3만이요. 112,000동. 112,000동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여기 호텔까지 12만네요. 네. 12만동. 12만동. 네, 6,000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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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이제 묵을 호텔은 멜로디 호텔입니다. 아, 와이프가 여기 예약을 했어요. 인터넷 화면상으로는 좀 깨끗해 보였거든요. 근데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하룻밤에 15,000원. 그래서 좀 저렴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제 방을 두 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안내가 좀 깨끗한 것 같다고 저렴하고 이래서 예약을 했습니다. 와, 여기 옆에 다 간판이 베트남어와 중국어, 영어, 그리고 한글도 다 있습니다. 찐고기, 중국 스튜, 돼지고기, 볶음, 삼겹살파. 이야. 그거 무거워요. 이거 둘이 같이 들어요. 같이. 아이야. 패스포트. 지금 사진 찍어요. 네. 아. 내 거는 여기 넣어요. 보관하고. 돈 주세요? 아, 이거? 베트남 오면 이거 다 있어요. 돈 주세요? 이거는 베트남에서 돈 주세요 라고. 아, 돈 들어오세요. 돈 들어오세요. 띠엔띠엔. 아, 복 오세요. 이런 뜻이구나. 복 좀 많이 오세요. 손님 많이 오세요. 손님 많이 오세요. 그런 뜻이에요. 손님 많이 오세요. 아. 오케이, 와, 좋아요. 방이 좋아요? 아, 방이 좋아요? 몸에 아래고 다 그래. 야. 오빠 여기 한 달 살고 싶대. 아, 같이 살아요. 아. 와. 오, 화장실도 좋아요. 네. 여기 새로운 호텔가 봐요. 오, 괜찮아. 장모님, 여기 마음에 드시는지. 네? 아버지 어때? 아버지하고 어머니. 오빠.
부부님 이거 너무 좋다고 하는데 처음에다가 샤워하면 둘이 하나씩 하나씩 자도 돼요. 아, 그래 둘이 한 명 한 명. 아, 엄마 예뻐. 예뻐요. 아, 너무 예쁘다가. 오, 좋네. 맞아. 후툭 나라 도열을. 안 돼요. 예. 왜? 여기 나가는 데 없어요. 담배 피려면 내려가야 되네. 你那生活什么地位？刚才我老了是吧？你啊，你不会当什么地位？我你的哟。对。哎。对吧？对。一人一间。一人一间。 오늘 뜨거운 밤 해야 되는데. 뜨거운 밤 해야 되는데. 아, 침대 따로 따로 써요? 네, 따로 써요. quần áo nó vôi thay quần áo đi. Đấy. Lấy quần áo ra thay xong rồi tắm xong nghỉ ngơi. Nếu không đi thì con cứ không gọi sao? Con đi phải từ 3 giờ thì đấy mới đi. Mà đi gần đây thôi, không đi chơi được đâu. No quá. Ăn no quá. Ăn no quá. Thế gặp lỡ. Nó mới phải lỡ. Một giờ rồi này. Chuyện nhớ bữa tối cái gì phúc suy ra cô. Mình cứ kể kể chứ. Giờ, 지금 이제 먹고 좀 쉬어야 돼요. 샤워하시고. 아니요, 푹 쉬시고 이제 예. 지금 이동한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좀 쉬고 저녁 먹으러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도 이제 올라갑시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세요. 즐거운 밤 만드세요. 즐거운 밤 만드세요. 베트남 말로 뭐예요? 즐거운 밤 만드세요. 즐거운 밤 하세요. 즐거운 밤 하세요. 축 보면 một đêm nóng bỏng. 축 멍. 축 보면 một đêm nóng bỏng. 축. 축 봄에. 축 보면 một đêm nóng bỏng. 축 봄에 랑 방. nóng bỏng. 축 봄에 랑 방. 너무 어렵다. 못. 못엠. nóng bỏng. 축 못엠 랑 밤. 야 길다. 축 축 봄에 랑밤 모뎀 랑밤 축 봄에 못 모뎀 랑밤 야 문장 어렵네. 즐거운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다. 자, 우리 방 좀 들러가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 방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다낭 호텔입니다. 네, 다낭 호텔입니다. 네, 와. 오, 방 좋아요. 방 좋아요? 방지도 찍고. 여보. 좋아요? 오늘 뜨거운 밤 만들자. 와, 오랫동안. 와. 이렇게 편한 침대이네요. 그래, 와. 와, 내가 원했던 호텔이에요, 바로 이게. 오빠, 여기 방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여기, 네. 물하고, 전기. 네. 전기도 있네. 네, 오빠, 이거 아직 안 했어요. 안 꽂아가지고? 네. 아, 잠깐만요, 꽂아줄게. 아. 키 꽂잖아요. 우와. 와. 와. 띵. 띵띵. 여보, 오늘 우리는 뭐 할까요? 뭐 하면 이제 손잡고 여보, 자야죠. 오늘은 우리 손잡고 자야죠. 와, 와 좋다. 여보 빨리 오세요. 네. 여보 빨리 예. 오세요. 냥냥냥냥. 와 좋다. 와 내가 호텔 노래를 불렀던 게 비싼 호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파이브 스타 호텔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호텔. 이런 호텔 괜찮아요? 네 이거 15,000원짜리라며. 네, 너무 좋죠. 한 방입니다. 한 방 15,000원이면 너무 좋지. 그니까. 와, 새로 지어가지고 너무 좋다. 15,000원짜리. 진짜 향도 좋고. 아까 방금 사람 나갈까봐요. 네. 그래서
바로 청소하고 치워주고. 네. 좋네요. 옷장도 있고. 네, 옷장도 여기 있고. 밖에 뷰도 좋아요. 네. 제일 좋은데 위치 잡아줬네. 맞아요. 예. 네. 나는 밖에서 보기에 아, 뭐지 이랬는데 들어와 보니까 괜찮다. 여기 새로운 호텔인데가 지금 할인 많이 했어요. 시간이에요. 아, 시즌이 지금 바쁜 시즌이 아니니까. 네, 지금 여행 시즌 아니에요. 아, 여행 시즌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싸요. 그러니까. 여행 시즌이면 여기 아마 2만 원 3만 원 정도. 여기 3만 원 정도. 여름에는 여행 시즌, 네. 겨울에는 비여행 시즌, 비수기. 좋네. 괜찮네요. 괜찮아요. 여기 침대도 이렇게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그치. 있습니다. 우리는 샤워하면 오빠 그냥 가세요. 와, 여기 화장실도 있고 타월, 샤워기 다 있습니다. 있을 네. 거 다 있어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오. 빨리 오세요. 만족합니다. 어? 만족해요. 따끈따끈한 밥 만들어야 돼요? 네. 기다리세요. 예. 네. 아이고, 피곤합니다. 좀 쉽시다. 이야, 호텔 좋다? 아, 좋아요. 네. 다낭, 마음에 들었어. 좋아요. 다낭 마음에 들었어. 아니, 하노이도 15,000원짜리 찾으면 있을 건데. 이런 게 없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하노이에서 5만원 정도 내야 돼요. 뭘 그렇게 비싸? 5만원. 아. 여기는 관광지래가지고 호텔이 많아서 그러나? 여기 지금 여행 시즌 아니니까 손님 좀 적어요. 적으니까 좀 싼 거고. 네. 하노이는 여행이고 뭐고 계속 그냥 사니까. 네. 맞아. 거기 하노이 계속 바쁘니까. 계속 바쁘고 동심 중심지다 보니까. 예. 싼 거 없어요, 하노이에서. 야, 다낭에 살아야겠다. 여기 와서 한 달 살도 돼요. 겨울에 와 가지고 한 달 살이 해도 되겠네. 여기 방 겨울에는 여기 오면은 너무 좋겠다. 이런데 한 달 얻어놓으면 방세만 한 50만원 안 들어가니까. 네, 네. 45만원이잖아. 네. 그리고 뭐 사먹고 한 달 살이 충분하겠네. 네. 한국 생활비로 와가지고 따뜻하게 그냥 한 달 살이 하고 가면 되겠다. 네. 다음에 하노이 가지 말고 다낭으로 오자. 콜. 오, 좋아요 아주. 좋네. 마음에 들어. 딱 공항에서 내리는데 하노이보다는 다낭이 더 깨끗하고 좀 더 관광지라든지 더 좋았어요. 도시예요. 네. 그리고 식당들도 좀 더 깨끗하고 보면 가격도 약간 뭐 1,000원 더 비싸긴 한데. 네. 뭐 한국 사람한테 1,000원은 별로 큰 느낌이 안 들거든요. 네. 1,000원, 1,500원짜리나 2,500원짜리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맛있으면 괜찮아요. 맛있으니까. 와, 좋습니다. 와, 마음에 들었어. 내가 응? 그쪽은 집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뜨거운 밥 만들면 여기 좀 닦아야죠. 아유. 어? 커튼 치면 됩니다. 걱정해요? 뭘 걱정해? 뭘 자꾸 뜨거운 밥 만들지? 저기. 좋네. 좋아요. 좋아. 자, 이렇게 커튼 치면 돼요. 맞지 마요. 바로 만들 거예요? 좋습니다. 아유. 와, 짐은 캐리어는 카운터에서 먼저 갖다 줬어요. 엘리베이터가 좁다고 해가지고 짐을 먼저 날라다 주고. 예, 저희는 또 사람 따로 왔습니다. 아유, 친절하십니다. 에어컨도 들어와서 먼저 틀어놓으시고. 아유, 좋습니다. 아, 다낭 올만하네. 마음에 들었어. 좋아요. 예, 일단은 그 사람의 의식주라고 하는데 일단은 자고 먹고 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여보. 응?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여기 일주일 있읍시다. 그래요? 여기 일주일 있자. 너 산 거 있는데요. 싫어. 왜요? 20만 동. 20만 동? 네. 20만 동 쓰레기 아니야? 누구 오셨어요? 네. 아, 오빠 여기 마음에 들어요? 아, 여기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 일주 있고 싶어요? 네, 여기 다낭 있을 때 여기 다낭 있는 동안은 여기 있고 싶어요. 싸고 우리, 좋잖아. 우리 여기 일주 정도 여행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좋으면 좀 여기 오래 있고 안 좋으면 다른 옮길까? 호텔 옮길 생각했어요. 네. 네, 근데 이 정도면은 가성비 최고인데? 15,000원에 이 정도면 난 너무 좋아요. 이 정도 마음에 네. 들어요. 일단은 넓고
넓고 깨끗하고 정말 좁고 네. 깨끗해요. 일단은 또 하룻밤 자보면 알아요. 네. 하룻밤 자보면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느낌을 보면 네.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행 거의 우리 나가니까 그렇죠. 일단은 푹 잘 수 있는지 없는지 하루만 지나 보면 아니까 네. 네, 하루 지나고 결정 또 합시다. 여기 좋아요. 일단은 마음에 들었어요. 첫 번째. 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20만동도? 아, 20만동은 퀄리티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20만동은 이거만 있고 네. 이거 없어요. 그리고 정말도 없어요. 아, 안 돼. 그래 좀 불편하죠. 아, 너무 답답해. 깜깜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통풍 안 돼서 그런 데는 쾌쾌한 냄새 나요. 5,000원 더 내면 더 낫죠. 아우, 한국 사람한테 5,000원 별로 신경 안 써요. 진짜요? 네. 한국 사람들은 붙잡고 가서 물어봐요. 호텔 10,000원짜리 할래요? 15,000원짜리 할래요? 그럼 별로 신경 안 써요. 15,000원짜리 다 선택하지. 네. 왜냐면 한국에는 15,000원짜리 호텔 자체가 없어요. 2만원이면 최소 모텔이라고 생각해도 요새 5만원, 6만원 아무리 못해도 다 6만원씩은 받아. 6만원 가격이 좀 더 높아요. 네, 지방 모텔도 6만원씩은 받아요. 우리 저번에 인천공항 그 옆에서도 잘 때도 8만원 줬잖아. 네. 근데 안 좋았잖아, 이거보다 훨씬. 네,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했네. 근데 거기는 그냥 하루 묵고 갈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는 거죠. 여기 깨끗하잖아. 청소도 하고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네. 네. 네, 근데 이제 에어컨 같은 건 좀 오래됐다. 좀 중고 갔다가 달았네. 가성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중고 달았네요. 뭐 이런 거에 기능만 돌아가면 돼요. 네. 에어컨이 찬바람만 나오면 되지 뭐. 좋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합격입니다. 합격. 네, 잘했어요. 오케이. 네, 예약 잘했어요. 예약 잘했어요. 예. 안에 오케이. 오케이. 자, 짝짝. 여보. 뭐해요? 여보. 뭐해요? 뜨거운 밤 기다리세요. 아이고, 피곤해서 좀 쉽시다. 뜨거운 밤 되면 삼겹살 되는 거야? 샤워해야 돼요? 아니, 너무 힘들어. 지금 어젯밤 12시부터 지금 우리 차 타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차 타고. 괜찮아요. 아니, 뭐 밥 줬다고 되는 게 아니지. 뭐 내가 가축이야? 먹기만 주면 돼? 어젯밤 12시부터 어디 광린에서 하노이까지 5시간 차 타고 왔죠? 그리고 또 다시 하노이에서 다낭까지 또 비행기 타고 지금 왔죠? 지금 몇 시간 왔어? 거의 12시간을 왔네. 와, 힘들어. 지금 피곤해 죽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좀 쉬었다 놀러 갑시다. 자, 일단은 집 방 호텔 잘 잡아서 잘했어요. 빨리 봐요. 네. 키스. 키스 줄게요. 됐어. 힘들어. 거야. 힘들어 죽겠다. 아, 힘들어. 침대에 좀 누워봐요. 으이. 침대 망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아, 너무 좋네. 너무 좋아요? 좋죠. 아이고, 내가 하노이 당신 그 자취방. 야, 거기는. 아이, 거기 돈 안 내잖아요. 돈 안 내도 살라고 해도 살 수 있겠는데. 침대가 너무 안 좋아. 그렇죠. 아니, 나무 그 바닥이. 나무만 넣었어요. 나무만 넣어가지고 근데 나무가 일렬로 똑바로 돼 있지 않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가지고 등이 얼마나 베기는지. 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아파서.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침대 좋아요? 이 정도만 해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 편하게 배트만 맨날 샤워도 못하고. 샤워해요. 아니, 왜 샤워 못하냐? 열대 지방에서 왜 샤워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노이 추워요 지금. 추워요. 밤에 10도. 파카 입고 자야 돼요 지금. 네. 뭐 난방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10도 그냥 넘길 수 있지 않냐는데 아유, 한국의 한 11월 달 날씨? 막 그 초겨울 날씨랑 좀 비슷해요. 좀. 네. 한국에 그래. 난방이 있으니까 사람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난방 없으니까 추워요. 옷 벗고 옷 조금 벗도 추워요. 오죽하면 요새 계속 파카 입고 자요. 네.
잘 자고 싶으면 옷 입고 자요.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따뜻해요. 호텔 바람 안 들어오고 좋아요. 설신이. 아, 여기도 난방 시설은 없고 에어컨만 있는 것 같은데? 네, 베트남 난방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컨만 써요. 아, 에어컨 틀 필요 없는데? 네, 잘 쉬세요. 좀 쉬세요. 여보, 여보, 아, 여보. 뭐 하는 거야? 여보. 아이고. 나만 듣자. 하는 거야?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기야 잘 컸냐? 아이기야 잘 컸냐? 아이기야. 감사합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소리 안 나요. 아기 없어요. 아기 안 키워요. 에이야. 너무 힘들어. 편안해요. 여기도 침대 넓다. 여기도 두 명 자고. 우리 따로 자요? 같이 자요? 같이 자야지. 우리 따로 자. 같이 자야지. 같이 자야지. 아, 여보, 안에 있으니까 좋아요? 좋아. 재밌어. 행복해요. 재밌고 행복합니다. 나중에도 한국 학교 사세요? 네, 우리 다 행복하게 살아요. 털이 나지 마세요. 털. 면도기 있어요. 면도기를 밀으면 돼요. 털 뽑아드릴까? 안 돼! 면도기를 밀면 돼. 내비도 뭐, 어디 털이 있어? 여기. 내비도. 누구 먼저 씻어요? 이거야. 나중에 씻어. 너무 피곤해. 너무 씻어. 너무 피곤해. 긴 말이야? 긴 말이?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긴 말이. 긴 많은 거. 긴? 긴 많다. 긴 많다? 긴 말이.